감사합니다. "누나, 다녀왔어?" 누나한테 보여줄 게 있어. 잠깐만. 신발 좀 벗고. 누나 있잖아. 뒤에 뭐야? 그게 있잖아. 짜잔! 이것 봐라. 이거 생겼어, 누나. 생기다니? 그거 핸드폰 아니야? 응. 이것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든 나한테 연락할 수 있어. 어떻게 난 거야? 너돈 있었어? 개통은 어떻게 한 거야? 자세한 건 비밀. 누나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지연아, 너 그것보다 누나. 누나 번호 알려줘. 누나 목소리 듣고 싶을 때마다 전화할 테니까. 방금 건 작업용 멘트. 작업용 멘트라니. 지연아, 너 대체 번호 입력해줘. 정말 어디서 난 거야? 누나는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 뚝. 누나는 특별하니까 단축번호 1번이야. 주인 누나 입력 완료.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응? 뭐가? 핸드폰 말이야. 그거 누구 명의로 된 거야? 어? 누나, 누나는 걱정하지 마. 누나한테는 폐안 끼치게 잘할 거니까. 앞으로 전화 많이 할 테니까 내 러브콜 꼭 받아줘.
선배, 그거 알아요? 새로 동아리에 들어온 1학년 중에서 핑크색으로 염색한 애 봤어요? 핑크색? 그 이름이 체린가 그렇던데 이름도 참 특이하대요. 여보세요? 누나 누나! 지연이? 누나 나야! 웬일이야? 누나 뒤돌아봐! 누나! 안녕! 선배 아는 사람이에요? 지연아 조심해! 제대로 보고 다녀야 할 거야. 아, 아저씨 미안. 누나! 지연아, 조심해야지. 괜찮아. 고양이는 잽싸서 차에 잘 안 치어. 고양이? 희재야, 얘는 누나의 뜨거운 하트를 쟁취한 고양이 지연이라고 해. 저기 누나, 오늘은 집에 같이 들어가자. 응? 모처럼 데리러 왔는데. 집에 같이? 희재야, 나 오늘은 얘랑 먼저 갈게. 선배, 이게 대체? 바이바이. 누나, 저 사람이 누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희재 말이야? 응, 저기 안경 낀 찌질해 보이는 남자. 지연아,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래도 맞는 말이잖아. 저 남자 누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그걸 어떻게 알아? 척 보면 척이지.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 놀랬을걸? 분명히 그 남잔 누나는 청순하고 여성스럽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타나서 그 환상이 와장창 깨진 거야. 누나. 응? 절대 그런 찌질한 남자랑은 사귀지 마. 그런 말 하면 안 돼. 착한 거랑 매력 있는 거랑은 다르지. 누나한테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누나랑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상상이 잘 안 돼. 상상이 안 돼. 지연아. 누나. 응?
아무튼 그 사람은 정말 아니야.
모카 커피 라지 사이즈로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누나, 여기 커피가 맛있대요. 우리 지연이 뭐 마실래? 모카 커피요. 그럼 그걸로 두 개 주세요. 라지로 할까? 누나, 이 커피숍 점원 형이요. 머리색이 완전 파래요. 이름이 리치라든가? 엄청 특이하죠? 특이하네. 근데 점원형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을 봤는데 머리색이 분홍색이지 뭐예요? 정말? 지연이는 그럼 어디 학교 나온 거야? 외국에서 다니다 왔어요. 말해도 모를걸요? 한국에는 아는 사람 없어? 없어요. 아니, 한 명 있어요. 누군데? 사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여자야?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여자랑 잘해보려고 한국에 돌아온 거니? 아니요. 저는 외국이 너무 싫어서 도망온 거예요. 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고 외로웠어요. 우리 지연이 많이 힘들었구나. 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난 누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누나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 백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난 엄연히 노력한 사람이야. 그럼요. 그런 건 다 부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지연아, 이제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 우리 지연이 뭐 먹고 싶어? 소고기? 누나가 잘하는 데 알아. 참, 오늘 영화도 볼까? 아, 2시부터 아르바이트라서요. 이제 누나가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건 그만둬버려. 그래도 정 때문에 안 되네요, 그게. 누나, 발 조심해요.